오우, 이번엔 진짜 제대로다. 와, 지금 진짜 상태가. 와.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요강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컨텐츠, 저번에 실패했던 번트엔즈 삼겹살 바베큐 훈연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작정하고 다시 돌아왔어요.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저번에 저희가 훈연할 때 훈연까지는 잘했지만 그 이후에 쿡 과정에서 너무 짧은 시간을 가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렛츠고 하겠습니다. 오겹살이고요. 오늘은 껍데기 떼고 할 거예요. 저번에 껍데기 붙였었죠?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거. 자, 오늘 고기 또 기가 막힌 대로 준비했습니다. 갈비뼈 쪽이죠. 미추리는 이미 바베큐가 되었고요. 자, 일단은 무게 체크 먼저. 자, 고기 커팅 절반하고. 자, 확실히 국내산 삼겹살이어가지고 고기 자체는 기가 막히죠. 여기 껍데기 먼저 제거할 거예요, 오늘은. 쑥 들어가서 껍데기 제거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싹 당겨주고 쭉 밀어주면 돼요. 품종이 지금 흑돼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조금 많아요, 여러분. 지방은 살짝 제거를 해줄게요, 미리. 좋습니다. 고기 좋아요. 자, 오늘 준비된 고기 1kg입니다. 오늘은 저번보다 큐브를 조금 더 작게 내줄 겁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3등분 내줬고요. 아, 고기 좋다. 이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오돌뼈만 살짝 제거할게요. 바로 커팅해줍니다. 한 입 크기 작게 갈 거예요, 이번에. 자, 이렇게. 크기가 요 정도가 맞더라고요. 자, 이쪽도. 요 정도씩. 양이 되게 많네. 바로 다 옆으로 옮겨줍니다. 그때 레시피 동일하게 가겠습니다. 대신에 이번에는 한번 소금 양도 한번 책정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10g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이. 10g에다가 한 5g 정도만 더 넣을게요. 소금 양은 조금 넉넉하게 넣었습니다, 일부러. 요게 지금 넣은 게 갈릭 솔트입니다. 그 다음 칠리 시즈닝. 자, 칠리 시즈닝 일단 5g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조금만 더 넣을까? 한 8g 정도 들어갔고요. 자, 그 다음 파프리카 가루. 파프리카 가루 일단 12g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짝 버무려주면 됩니다. 살짝 맛봐볼까? 되게 짭조름하네. 소금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한 이유는 이따가 어차피 설탕하고 당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금의 그 짠기가 많이 중화가 될 겁니다. 자, 오케이.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이제 훈연하기 전 단계의 1차 시즈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래에다가 중요한 숯불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훈연칩. 오케이. 이 그릴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훈연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내화벽돌을 위에다가 두껍게 쌓으면은 숯에 이제 직접열이 닿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접열로 될 수 있게끔. 자, 물까지 딱. 야, 여기다가 이제 바로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올립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번 온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니까 자, 이 상태로 닫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훈연한 지 1시간 정도 돼가고 있고요. 한번 중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, 야, 확실히 훈연의 그 간접열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. 온도도 지금 100도 정도 계속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. 숨만 조금 더 보충시켜주고 이 상태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네요, 아주. 자, 중간에 수분 유지를 위해 가지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2시간 이상 훈연이 되었습니다. 이야, 이번엔 진짜 제대로다.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. 이야,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자, 이제 요거를 전부 다 옮겨줄 겁니다. 아, 진짜 확실히 큐브 모양이 작으니까 딱 한 입 크기로 나오네. 지금 딱 텍스처를 만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엄청 부드러운 상태는 아니에요. 그냥 지금 탱글탱글한 상태. 자, 이 상태에서 일단은 버터 먼저. 자, 버터는 뭐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위에 이제 설탕 올라갈게요. 저번에 설탕을 한 3스푼 넣었는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돼. 너무 달아. 한 스푼 반 정도만 넣을게요.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하죠. 자, 한 번 더. 오케이, 됐습니다. 숯불을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, 있는 거. 자, 넣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올라갑니다. 자, 물 조금만 더 보충해 줄게요.
일단 1시간 정도 한번 상황 보고 더 추가를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쿡을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오픈해 볼게요. 개봉. 이야, 와, 지금 진짜 상태가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냈어요. 다행히 타진 않았습니다.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. 자, 된 것 같은데? 내가 원하는 느낌인데 지금. 오 마이 갓. 됐어. 더 쿡 안 해도 돼. 자, 일단 이쪽에 기름이 좀 많기 때문에 얘는 익혀주는 역할용이었어요. 딱 필요한 것만 빼고. 자, 여기서 이제 마지막 소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잭 다니엘, 메이플 시럽, 바베큐 소스. 자, 바베큐 소스. 하나, 둘. 두 개 반 정도 나올 정도. 그리고 메이플 시럽입니다. 메이플 시럽. 두 큰술. 그리고 잭 다니엘. 오케이. 이것도 한 두 스푼 정도. 이제 섞어줍니다. 위에다가 살짝 뿌려줍니다, 이제. 소스를 살짝. 여기에 기름 살짝만 아까 썼던 거 마지막 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놓고 이 상태 오픈시킨 상태로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30분도 안 해줄 거예요. 한 15분에서 상태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펀테인즈 완성되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?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는 거. 첫 번째 했을 때 이미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뭐든지 알았고 훈연을 할 때 내부 환경을 완전 바꿔놓았습니다. 이번엔 다를 거예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향기 기가 막히다. 바베큐 소스와 적당한 기름. 오, 지금 살짝 뗐는데 살점 떨어져 나가는 거 실화? 와, 겉에도 딱딱하지도 않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여기에 또 빵이 빠지면 안 되죠, 여러분. 자, 고기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와, 엄청 촉촉합니다. 손으로 눌렀을 때 과연 뭉개질 것이냐. 어떻게? 자, 와, 이거지. 제가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살점이 손으로 눌렀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. 자, 이런 느낌. 와, 내가 원한 게 이 식감이라고. 단걸 많이 넣는데도 짭조름한 맛 때문에 단짠이 됐어요. 처음에 갈색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살짝만 둘러주니까 딱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하나를 예로 들자면 칼로 잡고 눌렀을 때 이거지, 이거. 그래서 딱 썰면 그냥 이 다져지는 느낌. 쫙 다져갖고 쫙 썰어갖고 여기 위에다가 뭐 소스도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. 여기 기름 살짝 묻혀서 자, 이렇게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번에 먹었던 풀드포크보다 곱하기 2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. 이 찍어 먹는 맛이 대박이네요. 이거 보여드려야 돼. 살짝 찍어가지고 먹는 맛. 와, 잭 다니엘이 대박이네. 이 잭 다니엘 향이 바베큐 소스하고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깊으면서도 약간 스트롱한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? 묵직한 맛을 내줘요. 와, 기가 막힙니다. 와, 진짜 역대급 맛이다, 이거.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전 개인적으로 베이컨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먹었을 때 그냥 입에서 이 삼겹살의 지방이 사르르 살포시 푹신 주저앉으면서 치아가 딱 닿을 때 바로 그냥 녹아버려요. 여기서 딱 키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. 여기에 쭉 한번 대주면은 바로 그냥 바베큐 소스 묻거든요. 여기다가 진이긴 거 고기 넣고 이렇게 먹었을 때 와, 드디어 맥주 안주가 됐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맛있습니다. 와, 되게 환상적인 맛이 나는. 아무쪼록 두 번째 도전 번트엔즈 나중에 이렇게 손님들 초대할 때도 한번 해주고 싶은 그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힌 퀄리티였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캠핑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베이비큐에다가 그릴에다가는 할 때는 솔직히 좀 열악한 환경을 최대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좋은 바베큐 기계가 있다면은 그 훈연 기계 갖다가 하시면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오늘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